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관광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에 있어서 가이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이드의 세금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이드의 종류를 살펴보자면요. 해외 가이드가 있겠고, 국내 가이드가 있겠고, 외국인 가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해외 가이드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해외 여행 갔을 때 해외에서 우리를 인솔해 주는 우리나라 사람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여행 대금 안에 이 가이드 비용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비에 이 가이드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 해외 가이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비용 처리할 여행사 입장에서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가이드를 살펴보자면요. 국내 가이드는 인바운드 여행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우리나라 국내 가이드들이 이 사람들을 인솔을 하죠. 이런 가이드들은요, 한국 관광공사에서 매년 이 전문 인솔자 교육을 실시해가지고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이런 가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국내 가이드고 국내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외국인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가이드들은 보통 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올때 그분들하고 뭐 동반 입국을 한다든지 자국민들을 데리고 와서 인솔을 하는 그러한 분들을 외국인 가이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이드의 수입에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관광 안내 수수료가 있겠고요. 또 쇼핑, 면세점, 매출 실적에 따라서 면세점으로 받는 사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을 환전 수요를 유치시키고 환전 실적에 따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관광 가이드의 사업자 등록과 세금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관광 가이드는 프리랜서인데 무슨 사업자 등록증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가 오로지 가이드의 역할만을 하고 여행사로부터 가이드의 수입을 받았을 때는 프리랜서 소득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의무는 없는데요. 이제 이 관광 가이드가 굉장히 여행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여행 상품을 본인이 기획도 하고 모객을 해가지고 가이드를 직접 판다. 그러면 사실상 여행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데, 여행업을 등록하려면은 일반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으로 자본금 규정이 굉장히 큽니다. 까다롭기도 하고 여행사 등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근에 이런 창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들, 외국인 대상 소규모 관광 안내업법을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발의를 할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제정이 된다면은, 한 자본금 2천만 원 안팎으로 소규모 관광 안내업법에 등록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요 부분은 뭐 알아두시면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가이드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요. 국내 가이드는요,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뿐이지 사업소득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3.3%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시적이라고 하면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면 될 것입니다. 자, 외국인 가이드들은 어떨까요? 외국인 가이드에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조세 조약에 따라서 과세냐, 뭐 비과세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조세 조약에서 서로 상호 간에 과세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100만 원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고 뭐 조세 조약에 따라서 뭐 10%다 그럼 10% 떼고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조세 조약에 따라서 외국인 가이드들의 세금 처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 해외 가이드도 마찬가지겠죠. 해외 가이드는 우리나라에서 뭐 지급할 세금은 없지만은 해외에서 본인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가서 가이드 하면은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본인들도 세금을 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여행업의 필수적인 관광 안내원들, 관광 가이드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업 세무의 5분 특강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